먼저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책갈피 해놓고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결코 예배한 것이 아니요, 순종하지 않으면 기도한 것이 아니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주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의 삶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그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이 말씀이 나하고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내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이제 멈춥시다. 멈추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같이 좀 고민을 나눌까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거듭났어요. 거듭났는데 육체가 올라오죠. 거듭났는데 육체가 올라와. 육체의 것들이 올라와요. 거듭났는데. 왜 그럴까? 바울이 이 동일한 고백을,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죠. 오늘 이 로마서 7장에. 바울이 거듭났습니까? 거듭났어요. 분명히 거듭났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 같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고 또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내가 거듭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애를 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우리의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불쑥불쑥 우리 육체가 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내가 거듭난 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육체가 올라올 때가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8절에도 말씀하죠. 6장 8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씀합니다.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땅의 것을 생각해요. 그죠? 분명히 거듭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육체의 것을 쫓아요. 땅의 것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땅의 지체는 어떤 것들이에요? 5절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런 육체의 것들이 계속해서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듭난 자녀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너희가 죽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말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었어요. 죽은 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찔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꿈틀대냐는 거예요. 왜 꿈틀대고 왜 움직이려고 하고 왜 그렇게 육체의 것들이 올라오냐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끊임없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었다고 말해요. 죽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까? 이제 말을 못하겠지. 여러분 거듭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왜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왜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못하고 왜 육체의 것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냐 말이에요. 성경은 죽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앞으로 죽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죽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 성경적이지 않은 언어가 하나 있어요. 거듭났는데 앞으로 내가 아유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내가 안 죽어서 그래 하는 말들 있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죽어서 그래. 아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건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죽었다. 지금 우리가 찾아본 이 성경 안에만 봐도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사도 바울이 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골로새서 3장에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었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래서 죽었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살아서 올라오는 것들은 뭐냐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살아서 꿈틀대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메시지에 정말 중요한 단어 믿음.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됩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이것이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아직 안 죽어서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망의 법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죄된 삶을 계속해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성경을 믿음으로 우리가 보지 않으면 믿음으로 읽지 않으면 믿음으로 성경을 받지 않으면 성경은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나와 상관이 없는 책이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내가 취하고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취했을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살아서 움직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다고 말하고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꿈틀거리는 게 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먼저 그러면 로마서 말씀 바울이 이 고민을 했거든요. 감사하죠. 이 말씀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그 고민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말씀 로마서 7장 18절부터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18절이 말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은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인간 안에, 인간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선이 자기 안에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을 실천할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여러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긍휼의 마음이 있잖아요.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진짜 있으면 긍휼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안에요 아주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 선을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그랬죠. 선을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나 그랬는데 이게 그 히브리어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요 그 선이 내 옆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선이 내 옆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죠. 내 옆에 가까이 있으면요 내가 그걸 가지고 있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이게 21절에도 그 단어가 또 나와요. 이 히브리 헬라어가 또 나오는데 21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 위에서는 선이 내 옆에 있다고 그랬는데 밑에서는 악이 내 옆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있어야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옆에 있단 말이에요. 선이 내 옆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이 구분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 거듭남이 내 옆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을 착각해요.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파라케이타스타이, 파라케이타이라는 헬라 말인데 그것이 옆에 놓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옆에 놓여 있다. 내 옆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마치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옆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것을 속으면 안 돼요. 특별히 뭘 속으면 안 되냐면요. 끊임없이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죽었는데 죽지 않은 것처럼 꿈틀거린다고요. 이건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끊임없이 내 옆에서 어떻게 해요? 속이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흥미진진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민이에요. 이게 고민이시죠? 이거 도대체 아니 왜 나 거듭났는데 왜 이렇게 육체가 올라오냐 이런 거예요. 자 계속 좀 볼게요. 자 18절 하반절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왜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선의 악이에요. 선을 원해요. 선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선인데 선을 행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자신은 선한 것을 원하는데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뭐가?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선이 있다면 선을 행할 텐데 내가 원치 않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 그것은 왜 그래요? 내 안에서 함께 살고 있는 죄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요, 바울의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 다음에 말씀하죠. 22절에 바울의 속사람, 그 마음, 바울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뭘 좋아하겠어요? 선을 좋아하겠어요? 악을 좋아하겠어요? 선을 좋아해요. 선을 행하기 원해요. 그런데 자기 옆, 그 옆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악이 그 옆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속사람은,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속사람은 선을 원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 하나님 계명 지켜서 사는 거, 그거 원해요. 그래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옆에 뭐가 같이 있다고요? 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이 자기 옆에 놓여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자신의 몸 안에서 다른 법을 본 거예요. 그 다른 법은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의 그 속사람의 법에, 속사람의 율법에, 내 마음의 법에 자꾸만 대항해요. 대적합니다. 싸우고 그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지체 안에 있는 제 율법 안에서 나를 사로잡는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 죄의 법에 종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자신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그 또 다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선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그런데 그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면 천국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거듭났다고 이 세상이 그냥 천국으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도 이 세상은 여전히 똑같죠. 사단은 여전히 있고, 그렇죠? 죄는 여전히 있고, 내 옆에 악은 계속해서 있고.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죽겠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사는 걸 원하는, 그걸 원하는데, 끊임없이 대항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항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하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탄식처럼 지금 사도 바울이. 바울은 정말 이 죽음의 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정말 좀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좀 벗어나서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듭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끊임없이 싸우네, 끊임없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이 아주 탄식의 소리예요.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왜 꿈틀대는가. 그 살아서 움직이는 거, 그게 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살아서 움직이고 꿈틀거리는 그건 뭐냐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속이는 거, 죽은 것이 발버둥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죽었죠? 아니 성경에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합니까? 분명히 거듭난 자들은 죽은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죽었다 너희들은. 그런데 꿈틀거려. 그럼 뭐예요? 성경이 죽었다고 했는데 꿈틀거려. 그럼 뭐예요? 그거는 속이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올라올 때, 속일 때,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25절.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선포죠. 선포고 선언입니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같은 선포예요. 같은 선언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죽음의 몸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이때 무엇을 기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할 때 그때 기억해야 되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 거예요. 이건 선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건 선포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내가 정말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정말 나는 벗어나고 싶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살아서 자꾸 꿈틀거리고 올라올 때 속일 때 나를 속일 때 그때 우리가 선포하는 겁니다. 넌 죽었어. 넌 죽었어. 잠잠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넌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돼요.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너는 내가 아니다. 넌 이미 죽었다. 넌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넌 내가 아니야. 잠잠해. 육체의 정력이 올라올 때, 탐심이 올라올 때 선포하는 겁니다. 넌 죽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선포가 돼야 돼요. 실제로 탐심이 올라올 때, 육체의 정력이 올라올 때, 육체의 것들이 올라올 때 선포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넌 죽었다. 넌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속이던 것이요? 그냥 죽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속으면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넌 죽었어. 넌 이미 죽었어. 따라합시다. 넌 이미 죽었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기도하다가도 여러분 육체의 것들이 올라오면 선포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나는 죽은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악한 영이 떠나가잖아요. 질병이 떠나가잖아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마다 선포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꿈틀거리는 것이 죽어요. 왜? 진짜 그건 죽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고 끊임없이 속이고 끊임없이 나에게 살아있다고 거짓말을 쳐요. 계속 속입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속입니다. 넌 안 죽었잖아. 넌 앞으로도 계속 죽어야 돼. 계속 죽어져야 돼. 이렇게 속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었다. 죽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육체는 완전히 그 식물인간이 된 거예요. 죽었어요. 육체는 죽었어. 끝났어. 끝났는데 입만 살아서 나불거리는 거예요. 이게 살았다고 죽은 거거든요. 그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선포해서 이거는 아무 힘이 없어요. 입만 있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사단이 계속 속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이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내가 앞으로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그 성경적인 언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이미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죽었고 장사되었고 다시 나는 부활했습니다. 성령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자의 믿음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올라오고 꿈틀거릴 때 정확한 믿음은 선포하는 거야. 너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는 죽었어. 넌 죽은 거야. 너가 나를 주도할 수 있는 권리가 너에게는 없어. 선포하는 거예요. 너가 죽은 너가 나를 주도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이미 넌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면 됩니다.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선포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왜 나는 안 죽을까? 왜 나는 안 죽어질까? 왜 또 올라올까? 내가 또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계속 이 말만 되풀이하게 되고 그 사람은요 아무런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죽었고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할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말씀이 내 것 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믿음으로 취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도 믿음으로 취할 때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삶 가운데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자외 날선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 삶을 잘라낼 건 잘라내고 도려낼 건 도려내고 그렇게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믿으면 죽은 자에게 선포할 수 있어요. 넌 이미 죽었기 때문에 너는 아무런 권리와 권한이 없다. 나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너는 나에게 어떤 권한도 없다.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가 성경적인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항상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썩은 것에 육체의 것에 나는 이끌려 살지 않는다.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울이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그 고백이 이 고백이 언제 나온 거예요? 안디옥에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그랬죠.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해 책망했다.
2장 11절부터 쭉 그 스토리가 나오는데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이 20절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믿음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니까 바울이 지금 화가 나서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다가 베드로야 너는 당신은 그렇게 살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고 고백한 게 이 2장 20절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때 그러면 베드로는 거듭나지 않았어요? 베드로 거듭났어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것처럼 속은 거죠. 두려움이 온 거죠. 다른 사도들이 이방인하고 밥 먹다가 이방인들하고 밥 먹다가 그게 그걸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들이 봤을 때 베드로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자리를 피했거든요. 안 먹은 것처럼. 입양인하고 밥 안 먹은 것처럼 피했어요. 여러분 어떤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예수님 부인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고 육체대로 사는 거죠. 그런 베드로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거듭났지만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내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내가 죽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혔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해서요. 지금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리셨어요. 베드로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어요. 다 넘어지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산다면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다 넘어지죠. 베드로가 저렇게 사는데 나라고 별 수 있어? 그렇게 살 것 아닙니까?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를 살렸어요. 베드로가 어때요? 여러분 그 두려움 많던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잖아요.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여러분 실제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나는 이미 죽은 자라는 거. 이것을 믿고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바울이 선포했던 것처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고백과 이 선포가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죽어야지. 그러다 뭐야?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내 노력으로 살게 되죠.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아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고 잠잠하라. 여러분의 그 육체를 향해서 선포하시면 육체는 잠잠하게 되어 있어요. 속인 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 육체를 이길 수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의 선포가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선포되고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죽어야지 죽어야지 이거는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 아닙니다. 왜? 거듭난 자는 죽었다. 이미 죽었다. 할렐루야. 이미 죽었다. 이것이 명확해야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로마서 8장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7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아, 죽었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딱 사람이 죽으면 수사 뭐 예를 들어서 범죄가 있어도 수사가 종결돼 버리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죽고 나면 죽은 자에게 죽었는데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죽었는데 뭐 그 어떻게 할 겁니까? 죽었는데 얘기할 거예요? 죽은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거 그러세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정죄할 수 없어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말이 맞지 않아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8장 5절 보십시오. 8장 5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그러면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의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오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나는 거듭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세요. 왜 나는 거듭났고 영의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고 분명히 성경이 지금 5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육체의 생각들이 올라오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정리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거듭났는데 왜 육체가 올라오는가 이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정리되셨어요? 그렇게 누군가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당신이 거듭났다면 뭐예요? 죽었다. 당신 죽은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신이 죽었다. 그 육체가 올라오는 것은 뭐다? 속이는 거다. 그 속이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라? 선포해라. 나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자이다. 나는 영을 따라가는 자이다. 선포하고 속지 말라고 여러분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이 선포가 뭡니까? 무엇에 근거한 거예요? 오늘 말씀과 믿음에 근거한 것이에요.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경은 그래서 믿음으로만 이해하고 알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 믿음 없이 성경을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 믿을 수 있는 게 한 구절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믿음이 없이 성경을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여러분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임신을 했어.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말이 안 돼요. 예수님 태어나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리아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비하잖아요. 신비하죠. 남자를 모르는 여자인데 신을 낳았어. 무슨 로마 그 무슨 신화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니까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요. 성령님이 잉태하게 하셨다고요. 한 예수님을 보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신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야,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그런데 신을 낳았어, 신. 신을 낳았어. 마리아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인간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천주교가 그래서 이단입니다. 마치 예수님보다도 더 위대한 신처럼. 그래서 항상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항상 그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면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아기야, 아기.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엄마. 그 어린 아기의 엄마. 거대한 힘을 가진. 예수님보다 더 큰 신같이. 그렇게 그림을 항상 그렇게 그려놓잖아요.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이단이에요. 성경을 믿지 못하니까 이런 이단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낳은 한 사람을 택했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게 성경이에요. 우리 그것을 믿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죽었다 하면 죽은 거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하면 잉태된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읽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읽지 않으니까 다른 책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정말 하나님의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 아니라 위대한 하나님의 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은 책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거기서 좀 더 나가면 오 그렇구나. 야, 이런 놀라운 이야기도 있네. 그 정도. 그저 판타지 소설 읽듯이 성경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단순히 성경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는 사람인가? 정말 이 성경이 1.1억도 틀림이 없고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말씀으로 내가 받고 있는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있는지, 아니면 아 그렇구나 정도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단순히 의심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의심하지 않고 그렇구나 이렇게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경대로 이 일들이 있었고 내게도 이 성경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의심을 하지 않아요. 아 오병이의 사건 그럼 뭐 일어날 수 있지.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럼 그렇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삶 가운데도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씀대로 내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한복판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성경 전체가 내 인생 전체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지 않고, 하라면 하고, 우상 숭배 하지 말라 하지 않고, 돌아온 주일에 3계명을 말씀 전할 건데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요.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지요. 말씀 듣다가 제가 정말 너무너무 떨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그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성경을 없인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지 몰라요. 정말 우리는요, 천 번도 더 죽었어야 마땅해요. 천 번, 만 번도 더 죽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건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주일날 말씀 들어보세요. 도저히 우리는 살 수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그 긍휼과 그 사랑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 견디시고요,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 이 육체의 생명이 죽는 것만 죽는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죽는다 하는 것은요, 육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영혼이, 영혼이 죽으면 다 끝난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시잖아요, 하나님이요. 그게 다른 죄를 범할 때 하나님 그 내버려 두신다고요. 어떻게요? 그래,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사생아처럼 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시오. 그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살 수 없고 함부로 살 수 없고 지옥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요.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존엄하신 분이고 온 세상을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고 여러분을 지으셨고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너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너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냥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설 읽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하면 안 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믿는 자에게는 성경이 실체인 거예요. 아,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이 정말 죽이시는구나.
정말 죽이세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읽기 시작하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성경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실제로 우상 숭배를 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언제?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읽었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우상 숭배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렇게 믿음으로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너 죽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아 죽었구나, 이게 아니에요. 죽었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러다 꿈틀거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했는데 꿈틀거려. 속이는 거죠. 그때 선포하는 겁니다. 너 죽었는데 왜 너 속이냐? 너 왜 거짓말하냐? 선포하는 겁니다. 넌 죽었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잠잠해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넌 죽었다 하면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는 겁니다. 내가 진짜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죽은 것이 뭐라고 계속 소리 질러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단순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단순히 아 그래 나는 의심하지 않는데 어 나 성경 의심하는 거 없어, 그렇다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소설 읽으면서도 그건 할 수 있어요. 소설 읽으면서요? 소설 읽는 사람들이 더 흥분하면서 읽어요. 거기에 빠져들어요. 그 속에 들어가요. 아예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 아주 그냥 살아요. 의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근데 소설은 뭐 허구잖아요. 가짜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빠져요. 빠져서 읽어요. 여러분 성경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여러분 소설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읽지만 그거는 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 없어요.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을 믿음 없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포도주 맛있다. 야 이거 떡 어디서 사왔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예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부탁하신 건데 예수님을 없인 여기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내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한 번에 성찬식 제대로 하면요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믿음으로 받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없이 성찬식을 보면요 정말 웃기는 일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포도주 먹으면서 예수님 피래. 떡 먹으면서 예수님 살이래. 믿음으로 하면 진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성찬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아니면 기독교 신앙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껍데기고 웃기는 일이고 한심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 놀란 역사들이 놀란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내 인생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여러분 심지어 나라가 바뀌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역사를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인정은 하지만 내 삶의 실제가 아닌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이 전체가 다 실제가 되는 것이고 죽고 사는 문제가 성경인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내 생명이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살과 피가 되고 눈물이 되고 고통이 되고 성육신처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처럼 실제가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실제가 돼서 우리 가운데 우리 눈앞에 예수님으로 성육신에서 오신 것처럼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오신 것처럼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이런 성경에 대한 마음이 없고 이런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그냥 읽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냥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내 생사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살고 죽는 것이 이 성경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과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보낸 편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떨어져서 살 수 없는 그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인데 떨어져서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보내온 편지라면 여러분 이 편지를 어떻게 읽으시겠어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나에게 오랫동안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보낸 편지라면 이 편지를 여러분 어떻게 읽겠습니까? 한번 읽고 확 집어던져요? 어떻게 읽겠어요? 마르고 닳도록 겉장이 다 헤어지도록 읽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절 한절 읽을 때 그냥 대충 훅훅 넘어가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분과 떨어져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예요. 이 편지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겠냐고요. 국어책 읽듯이 뭐 소설 읽듯이 그냥 일반 책 읽듯이 그렇게 되겠냐고요. 성경이 그런 책 아닙니까? 그럼 이 성경이 그냥 문자로 우리가 읽겠습니까? 아 이거 그냥 그리구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잠이 없나니 그렇구나 이렇게 읽습니까? 말이 안 되죠. 이 성경이 문자가 되겠습니까? 그냥 글자가 되겠습니까? 그냥 냉랭하게 그냥 성경을 그냥 냉랭하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않는다고 그저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이 말씀 한절 한절을 내 생명의 떡으로 먹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가 읽을 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유언이라면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떻게 읽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는요, 설교 시간에 장난치면 안 돼요. 농담하면 안 됩니다. 왜? 마지막 유언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마지막 유언 가지고 강단에서 장난칩니까? 강단에서 헛소리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막 웃으면서 이렇게 설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유언 가지고 장난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마지막 유언인데 이 말씀 가지고 장난칩니까? 농담하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달려있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한절 한절 읽을 때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다오 그렇게 주신 메시지라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되겠냐고요. 아버지의 전부가 담겨 있어요. 아버지의 눈물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아버지의 고통이 있고, 아버지의 바람이 있고, 아버지의 소원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착각입니다. 아니에요.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말씀이 실체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문자가 아니라 의심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정복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던 자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정복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자굴에도 들어갔고 목숨을 내어주기도 했고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땅한 결과였습니다. 그 외에는 이렇게 사는 것 외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결과가 이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있어요. 믿음장이에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하고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하고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 아니에요?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들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12장에 넘어가면 누가 또 그렇게 살았습니까?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을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믿음의 주에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결과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아시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내 판단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해 가지 마세요. 내 입맛에 맞게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조종하지 마세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아, 그래도 꿈틀거리는데 계속 육체가 올라 죽었어요. 성경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받으라고요? 믿음으로 받으라고요.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면 죽은 겁니다. 그러다 꿈틀거리는 거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 수 있죠. 속이는구나. 넌 죽었어. 십자가에 넌 죽었어. 잠잠해.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민했잖아요. 자기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는 것 때문에 고민했잖아요. 자기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법이, 죄의 법이 사로잡는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때 뭐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꿈틀거리는 거, 올라오는 육체, 그건 무엇입니까? 속이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고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실제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두 가지 기도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말씀에 대한 거고 성경에 대한 것이고 성경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나는 죽었다. 죽었는데 꿈틀거리는 거.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넌 죽었다. 넌 죽었는데 왜 꿈틀거리냐. 넌 이미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넌 내가 아니다. 실제로 내가 아니에요. 그것은요. 여러분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속아서 하는 거 회개해야 되겠죠. 속아서 계속 죄짓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짓고 살았던 거 회개하고 주님 내가 또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거듭나서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동안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또 의심할 때도 있었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만 하겠습니다. 아니오는 없습니다. 오직 내 생에
하나님 말씀에 예만 있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가 어떤 핍박을 받아도,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어떤 손해를 봐도 말씀대로 내가 따라갈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어떤 손실이 내 생애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내가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내가 오늘 결단하고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운 부르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